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입술에도 팩을 하시고 아 대기 39,900원. 야, 이방해. 어허이. 풍제란에 딱그 소금 쉽게 마시고 진지만 그런 맛이죠. 사실 우리 더보이즈 우리 쌤들 정말 평소에도 의리 있어요? 네, 맞죠. 네. 의리가 중요합니다.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예예. 예. 그래서 오늘 이 찜질방에서 쌤들의 어떤 의리를 네. 정말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게임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팀을 간단하게 제 기준으로 이쪽 이렇게 팀을 나누는 것 같아요. 아, 이겼다. 아, 뉴쌤 너무 힘들어하는데. 너무 이런 게 나올 줄 몰라. 얼굴 색깔이랑 머리 색깔이랑 똑같이. 아, 근데 너무 네. 일단은요 보스가 오늘 항상 이템 준비하는 거 알죠? 네. 아, 오늘도 우리 쌤들이 와우. 정말 좋아할 만한 이템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양머리 아시죠? 양머리 하나 신는 거야. 너무 좋아. 이렇게 긴데 양머리까지? 네. 제 건 없어요. 네. 저는 두 개를 연결해야 되는데 배고프죠? 네. 제가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요. 일단 먹어. 아까? 난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가족 엄마 아빠랑 찜질방 오는데 한 번도 없어. 여기 있어요. 같이 귀 쪽으로. 한 번도 없어. 아, 덥다 더 보이즈. 자자자자자. 와, 계란. 야. 찜질방은 역시 계란. 계란이지요. 우리 쌤들 어떻게 팀명을 정했어요? 네. 자, 일단 그러면 팀명은 먼저 이쪽 팀부터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 팀명은 바로 후끈지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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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 8 I'm so hot, 암소가 뜨거워요. 아, 암소가 뜨거워요. 아, 그래서 암소 뜻. 네, 암소 뜻. 네. 암 뜻. 자, 첫 번째 대결은요, 바로 계란 빨리 게임입니다. 이기면 정말 시원한 식혜를 드리고, 만약에 진 팀은 어마무시해. 굉장히 어마무시해. 정말 핫템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계란의 형태가. 아, 주황열 쌤. 우와, 야, 아니야, 너 이렇게 아르바이트 했어. 아, 예, 팟! 아, 이거. 야, 이게. 지금 암소화 팀이 너무 세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 친구 아닙니다. 좋아요. 좋아요. 암소가 잘가. 이제 저 팀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자, 이렇게 해서 암소화 팀이 이겨서 시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시 봐주세요. 다시 봐주세요. 아, 역시 찜질방에 시키죠. 예. 뭐야, 뭐야. 우리 이길 줄 알았지. 유세. 아, 감사합니다. 야. 암 속은 시키가 차가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 너무 더워요. 졌잖아요. 네. 후끈지끈 팀에게 또 핫한 핫템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아, 너무 덥다. 와, 자, 이거. 자, 우리 저기 찜질방에 또 핫템이죠. 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써보세요. 또 이 핫템이. 아, 이거 잘 양말, 양말. 예, 예, 예.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내겠네요. 수면 양말. 자, 여기가 하얀 거. 그럼 다음 방을 한번 이동해볼까요? 이동! 갑시다! 찜질방! 찜질방은 방 투어예요. 방이 많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나갑시다. 와, 춥다, 춥다, 춥다. 와, 춥다, 춥다, 춥다. 와, 땀이 너무 많아. 어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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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어, 여기는 다른 방입니다. 가시죠. 추운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지. 진 팀은 너무 좋죠. 너무 따뜻해요. 발이 너무 따뜻해요. 진 팀은 꿀이죠, 꿀. 자, 여러분들 여기는 아이스방입니다. 아이스. 아이스. 여러분들 벌칙이 아니죠? 아, 네, 다 봐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벌칙이 이 아이스방에서는 미션을 안에 들어가면 네.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보스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와. 준비 시작! 와, 와 이거 너무 좋아. 왜 나왔어? 와, 너 이게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돌려 나 차가우면 나한테 줘. 의리 빨리 어머. 야, 빨리 이렇게 해, 빨리 이렇게 이렇게 나. 이렇게. 아니야, 너 웃겼어. 아니, 자, 잡아. 열만 들었어. 저 비비 비비고 있어. 이만 서로 막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빌고 있어요. 좋습니다. 수제하는 시간인가? 네. 미안한 게 많았나 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 방은 굉장히 춥습니다. 박수 쳐, 박수. 어, 왜 이렇게 뜨거워, 왜 이렇게 뜨거워. 빨리. 아! 좋아, 좋아, 우리 좋아. 아, 뭐. 아, 뭐, 좋아. 우와. 좋아. 야, 이빨 부러져. 맞아. 조심해. 이빨 부러져. 녹여 안 나오는 거. 부러져, 나와. 네. 아. 다시. 됐어. 오케이! 아! 게임은 공자해. 암소 핫팀 공식 기록이 2분 46초 16. 아, 빨리 했네. 승리를 한 팀에게 2템. 2템. 그리고 진 팀에게는 핫템. 시작! 고! 어, 시원해! 손으로 이게 뭐 채우는 지금 뭐 했어? 뭐? 채우는 거가 하고 이제 개더랑이 이렇게 해도 있어. 개더랑이 더? 좋아해요? 찜질방, 아이스방 어떤 방? 아, 저는 그래도 아이스방. 그래도 아이스방. 저도 아이스방. 저도 아이스방. 예, 저도 아이스방. 예. 이게 제일 싫어. 찬양인데 야, 그 다음 사람. 빼밀어요. 다음 사람이 뭐가 돼? 진짜 아, 지금 양말을 꺼내들었어요. 어, 양말. 네. 아, 저거 양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말이 여기 있어. 네. 저거 이템이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 열받는 사람. 아, 야! 나가. 진짜 가족 같았어요. 어, 정말 가족 같았어요.
보스가 얘기한 이 겨드랑이를 내줬다라는 거 이건 진짜 가족이에요. 아니 심지어 양말 안에도 넣고 비볐어. 심지어 마지막에 호루라기 제 입에 넣었어요. 축구체크 팀의 기록은 2분 40 2분 49초! 암소가 뜨거워요. 암소가 암소가 차가워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너무, 저 너무 좋아요. 유자차. 아, 감사합니다. 유자차. 감사합니다. 와, 신나다. 우리 진 팀에게는 선물로. 들어가서 먹기. 들어가서 먹기 아니에요? 맛있겠다. 오늘도 들어간 거 아닌데.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해. 정말 맛있다. 나는 진짜 냉혈 인간이야. 난 태어나서 팥 몸으로 먹은 적이 없어. 다나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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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이제 마지막 의리게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름하여 아기 오리 구출 작전입니다. 자 지금 네. 암소화 팀이 네. 2점이죠? 네. 2점. 2점. 그리고 우리 후크지크 팀이? 만점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2점 걸고 3점을 걸고 3점을 걸고 와 3점을 걸고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겠죠? 네. 자,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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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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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갑시다. 아. 책을 많이 읽는데 전 강의 때 이거 잘 쓰겠어. 아까 전에 말할 때 형이 요즘 안 밀어 좀 안 한다니까 친히 이거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뭐야? 나 엄청 좋았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는 서울대 비주얼과 수석 입학 출신 김영훈 선생님이야. 와!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은 이스 아메리카노. 아이돌. 선생님 혹시 아이돌 출신이셨어요? 어디서 본 거 같아요. 이거 맞니 이거? 어, 네. 다들 미모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세수. Q 학생. 다이어트를 합니다. 아, 미모 관리법. 그만해. 팩을 합니다. 1일 1팩. 오, 맞았어. 선우 학생이 말한 팩을 해야 돼. 오. 근데 거기서도 어떤 팩이냐? 핫팩, 핫팩. 스피로. 당연히 잘한다. 나를 보면 딱 보이는 게 뭐가 있어? 잘생김. 어색함. 체크무늬. 어색함. 빨간 입술. 어. 제이콥 정답. 남녀노소 누구나 중요한 입술 관리야. 오, 입술 오케이. 관리. 립 마스크. 마스크? 립 퍼.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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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 쌤처럼 365일 촉촉한 입술을 가질 수 있어. 와. 저 정말 고민이었어요. 우리가 피부에 팩을 하듯이 입술에도 팩을 할 수 있어. 오, 진짜요? 몰랐지? 내가 찾아봐. 와. 입술이 되게 크네요. 신기하지? 입술이에요? 어, 빨리 나눠 봤자 빨리. 빨리. 냄새 너무 좋은데. 이거 붙이면은 입술 빨개져요. 야, 이거 촉감 너무 좋아. 자, 이게 립 마스크란 건데 립밤으로만 부족한 이렇게 보습을 이걸로 대신해서 채워줄 수 있는 거지. 다 받았어? 네. 이제 한번 입술에 붙여볼까? 네. 우하면서 해야 되나 봐. 일단 붙여. 아니야, 이거 웃으면 안 돼. 근데 입술이 얼마나 좋은 건데 얘들아. 빨리 붙여봐. 이거 붙이니까 어때? 어, 맞아. 보습이 정말 잘 되지? 어, 어때? 촉감은 어때? 아, 촉촉하다고? 그래, 완벽해. 맞아, 맞아. 10분, 15분 정도만 하고 있으면은 입술이 정말 촉촉해질 거야. 근데 너희들 진짜 잘 어울린다. 이거 한 명씩 거울로 보여주고 싶어. 자, 다음 단계 립밤으로 넘어갈게. 네! 립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습제 중 하나잖아. 네, 맞아요. 쌤이 사용하는 립밤의 종류는 이건 최근에 선물 받은 건데. 와, 귀엽다. 쌤은 이거 말고도 더 있어. 딴 거야? 자, 그냥 입술만 촉촉하게 해주는 립밤인데 이게 정말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립밤. 그 입술이 시원해지는 거죠? 어, 맞아. 이게 바르면은 보습도 되면서 입술이 여름에는 또 엄청 시원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서 엄청 입술이 진짜 시원해지거든. Q학생이 한번 바르는 거 볼까? 저는 입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마이 갓. 자, 다 같이 따라해 보는 거야? 네. 아니, 따라 하라니까 얘들아. 네? 뭘요? 아니, 입술 모양이랑 날 따라해. 아, 큐를 해야지 립밤이 잘 발라져요. 큐 한 다음에 큐 하고 큐. 어. 그래야 돼. 진짜 잘 바르겠다. 립밤을 다 바르고 나면은 네. 네.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 어, 립 바르고 나서 항상 엄마 아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 아, 그것도 되게 유용한 방법 중 하나예요. 엄마 아빠 하면서 입술이 이렇게 겹쳐지거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 립 컬러. 립 컬러를 바를 때는 또 바르는 방식이 있어, 나만의. 립을 많이 꺼낸 다음에 원래 보통 이 정도만 꺼내서 이렇게 바르잖아. 네. 나는 많이 꺼내서 이렇게 집어넣어. 어머, 어머나. 뭐? 아, 한 번에 위아래 다 바르는구나.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바로 발려지기도 하고 아예 립밤 모양을 립스틱처럼 된 적도 있어. 이렇게 뾰족하게 날카롭게 된 적도 있어. 근데 계속 그렇게 쓰다 보면 또 이 립밤이 내 입술 모양에 맞춰져가지고 바르기 더 쉬워져. 와, 이거 꿀팁이다. 이거 진짜 꿀팁이다. 그럼 오늘 배운 립 관리로 네! 1일 1케어 해주는 거 잊지 말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오! 수고했어! 뭐야? 뭐야? 자, 나는 너희를 1등의 주연으로 만들어줄 주연 쌤이야. 박수! 오케이. 체력.
체력. 체력. 체력. 왜 하필 체력일까? 핫바디! 아, 정답. 아, 역시 선우네, 선우. 아, 핫바디? 선생님은 이 운동 하나로 정글에서 살아 돌아왔어. 무슨 운동일까? 무슨 운동일까? 정글이요? 오. 와! 치킨한테 치킨. 바로 이 복근이 아니라 복근이 아니래요. 바로 이 손가락 운동이지. 손가락은 한번 배워봐야겠다. 사람은 손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어. 맞아. 손이 뇌를 자극해서 사람을 이렇게 머리를 두뇌 회전을 빠르게 해줘. 맞습니다. 6천여 가지의 근육과 200여 가지의 뼈 바디를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이야.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 이렇게 손가락을 모아서 일단 검지 손가락부터 한번 돌려보자. 열 바퀴. 하나, 어, 둘, 생각보다 어렵네. 네, 다섯, 검지?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이제 약지 손가락을 한번 돌려보자. 쌤, 이게 되는데요? 안 되지? 되는데요? 쌤보다 잘해요. 이건 사실 쌤도 쉽지 않아. 선생님, 선우 너무 잘해요. 선우야. 선우야, 너 한번 해봐봐. 선우 나와서 해봐. 이렇게 모아서 한번 해보자. 선생님, 최대한 빨리 해보자. 보이지? 우와! 야! 자, 그럼 약지 손가락 돼? 약지 손가락? 아무튼 이 손가락 운동은 티켓팅을 하는 더비분들께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시청각자를 한번 보고 올까? 네! 오케이. 우와! 됐어, 됐어! 아, 쥐! 왜? 어디? 손가락이 어디? 손가락이 줄였어요. 아, 아빠 괜찮아? 아, 잠깐. 아, 내가 지잡아 줄게. 소간지. 자, 따라해봐. 하나, 둘. 아, 둘. 진짜. 릴렉스, 릴렉스, 릴렉스. 옳지, 잘한다. 어? 선수 괜찮아? 어, 고마워, 주현 쌤. 별 말씀을. 오. 맞지? 선생님이 대박. 사람 하나 살렸어, 사람 하나. 아, 진짜. 아, 신기하다. 오케이. 몸을 벗을 수 있다. 오! 오! 아, 진짜. 아! 오! 선생님은 핫바디라서 겨울에도 춥지가 않아요. 오늘 수업 어땠어, 얘들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가서 조금이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복습을 해야 되는 게 포인트야. 네. 네. 오케이. 쌤도 맨날 해요. 아, 쌤 맨날 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보시다시피 핫바디가 돼 있잖아요. 진짜요? 다음 수업도 준비 잘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챙겨요. 닭튀김 챙겨가세요. 야, 반가워. 오. 너네 혹시 머리 헤어에 관심이 많아? 네. 비주얼 관리 그까이 거 어렵지 않아요. 자, 네. 멋있어지기 위해서는 흰표 머리가 필요해. 헤어 모델이 필요한데 형 쌤이 봤을 때는 약간 지금 현재 학생이. 너무 평범해. 우와, 평범해. 너무 평범해서. 그냥 덥다. 여러분, 특급 아이돌이 될 수 있어요. 네, 연예인, 연예인, 아이돌이야. 오늘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선생님 오늘 하루 동안 보조해줄 선생님 필요해. 우리 학년이 나와볼까? 와. 오늘 봉고대기가 우선 필요해. 봉고대기. 심표. 오케이. 자, 심표 머리. 오늘 심표 머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네. 거기 전에 앞서서 우선 고데기. 아, 굉장히 중요해. 필기에도. 자, 39,900원. 오! 가격을 왜 적어요? 중요해. 시험에 나와. 이거 파는 거예요, 쌤? 그럼 오늘 너네들이 사야 될 거야. 근데 그 고데기 이름 뭐예요? 자, 저거. 상고데기. 오! 자, 일단 머리를 한번 해볼게. 뭐지? 근데 질문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고데기를 이렇게 한번 잡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만큼의 머리카락을 잡을 수 있어요? 학생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여러분, 한 몇 가닥 정도 잡아서 고데기를 펴야지 잘 될까요? 네. 에릭 학생? 약 273! 아이, 너무 많아. 뉴 학생? 90가닥. 90가닥? 아, 적어요. 정확히 150가닥을 잡아야 돼요. 150가닥. 왜? 150가닥을 적어야 한다. 이렇게 150가닥을 정확히 이렇게 말아줘야 좀 더 컬을 살려서
쉼표머리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 머리에 컬이 있어야 돼요. 컬이. 선생님 머리 구멍 뚫렸는데요? 이게 구멍이 여러 개 뚫릴 거예요. 자. 오. 뒷머리. 쉼표가 아니라 물음표 같은데요? 되게 귀여워지고 있어. 가르마를 7대 3으로. 7대 3이요? 7대 3으로 타조예요. 네. 자. 아, 좀 봐. 뭐야? 아, 기다려, 기다려. 너무 깔끔하게 잘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침착해요. 쌤, 저 고데기는 뭐예요? 미니 고데기라는 거예요. 미니 고데기. 미니 고데기 빨리 적어요. 얼마인데요? 이건 29,900원. 왜 이렇게 비싸요? 뭐가 비싸요? 그럼 상고데기랑 같이 사면 얼마예요? 상고데기랑 같이 사면 5만원. 쌤, 아, 잠시만요. 아까 쌤이 39,900원이라는 고데기가 적이 아닌데요? 뭔데? 너네가 처음에 봤던 건 봉고데기야. 아, 아까 상고데기 됐잖아요. 어, 상봉고데기야. 상봉. 너네 멋있게 사람들이랑 상봉하고 싶지? 어, 멋있어 지금. 멋있어지고 있어. 자, 멋있어지고 있어. 그지? 네. 어, 그럼. 왜 웃으세요, 선생님? 소가 핥은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이것만 기억해.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두 가지. 자, 오른쪽은 큰 쉼표. 큰 쉼표. 왼쪽은 작은 쉼표. 작은 쉼표. 아, 쉼표가 두 개네요? 쌤, 근데요. 저 미니 고데기로도 150 가닥이 잡혀요? 그럼. 저절로 잡혀요? 그럼. 쌤, 그럼밖에 왜 안 해요? 자, 수아씨가 완성이 됐어요. 자, 하나, 둘, 셋. 짜자. 우와. 멋있어요? 아, 그 사람 맞아요? 우와. 자, 박수! 자, 아주 훌륭해요. 네, 아주 훌륭해요. 어, 우선 이렇게 학생 대표로 뽑혀서 되게 좋고요. 아이돌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아이돌이 된 것 같답니다. 오늘 다들 이렇게 혼자서라도 이렇게 쉼표 머리를 이제 앞으로 할 수 있겠죠? 네! 자, 모두 비주얼 1등급 받길 바래요. 네! 자,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심리 상담소. 오, 진짜. 심리 상담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방법서. 네? 방법서. 아,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맞춰. 가게 고교 고교 고교. 가게 고교 고교 고교. English class. 오케이 오케이. Make it easy. Nice. Thank you very 감사.